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한국 철학, 또 동서양 철학 사상의 중요 인물들을 만나는 철학 인물 시리즈. 오늘 서양 철학 시리즈 중에 한 시간입니다. 철학 사상계의 중앙의 대저수지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칸트입니다. 칸트 이전의 모든 철학이 그에게로 모이고 또 이후의 모든 철학이 그의 영향을 받아서 흘러간다. 이렇게까지 일컬어지는 존재. 그 칸트의 궁극적 관심사는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이성적 동물로서의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 네. 칸트의 이성 비판에서 세계 평화론까지 두루두루 깊이 있게 성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네, 칸트 철학 연구에 매진해 오신 서울대학교 백종현 교수 모시고 도움말 구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선생님 이렇게 뵙게 되면서 내가 과연 칸트에 대해서 뭘 알고 있었던가 이게 떠올려 보니까 사실 좀 막연하고 몽롱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칸트 연구자로서의 소회는 어떠신지요? 한국에 유입된 최초의 철학자가 칸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서양 철학자에 쓴 최초의 글이 제가 추정컨대 한 1905년쯤 나왔다고 합니다. 이정직이라는 분이 강씨 철학설 대략이라는 책을 북경에서 썼어요. 그때 강씨가 칸트 씨를 말합니다. 강씨가 칸트입니까? 예, 예. 네.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쯤 되는 일이고 이제 그 이후에 아마 많은 분이 아실 거예요. 그 한용운 선생의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책이 예. 1910년에 나왔는데 그것도 상당 부분이 이제 칸트의 그 철학을 그 응용을 해서 불교를 해석하는 그런 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아, 그다음에 또 최연배 선생이 1920년대 이제 동아일보에 쭉 연재했던 글을 나중에 단행본을 낸 거 있는데 그게 이제 조선민족 갱생의 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상당히 많은 조목들이 칸트 그 윤리 강령들을 응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문화에 많이 접속이 돼 있고 그렇게 그 전에 많이 났습니다. 예전 얘기지만 최재희 선생의 그 칸트 철학 개설서를 예. 뭐 대학생이 되면 그래 그냥 예. 머리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냥 읽는 걸로 저도 그걸 읽었었으니까요. 순수 이성 비판이 나오기까지 중 1724년 4월 20일 독일 프로이센 칸트는 말에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일을 하는 아버지와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 안나 사이에서 태어났다. 경건주의파 학교에 입학한 칸트는 지나치게 엄격한 학교 분위기를 싫어했지만 라틴어 수업만은 좋아하는 평범한 소년이었다. 그의 나이 13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22에 아버지와 사별했다. 그는 가난만을 물려받았다. 더욱이 작은 목소리, 약간 굽은 체구, 지나친 평범함. 누구도 칸트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철학에 대한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고 46세야 겨우 대학 철학 교수가 되어 12년을 정진한 끝에 57살이 되던 해 순수 이성 비판을 내놓았다. 칸트 철학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이후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윤리 이상학 정초, 윤리 형이상학,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한 철학적 구상, 인간학을 내놓으며 서양 지성사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당시로는 최장수를 누리고 80세가 되던 1804년에 생을 마감한다. 그의 마지막 말 한마디는 좋다. 온 생을 통해 인간의 이성을 탐구하고 인간의 행로를 제시해온 스스로의 삶에 스스로 만족한 것일까? 철학자 칸트. 그의 사상이 지금 우리는 절실하다. 우리가 칸트를 떠올리면요, 대략 보편 상식으로 누구나 기억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예. 목적으로 대하라. 이건 뭐 그냥 인생 철학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기억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오후 4시에 철학자라 그래서 규칙적인 예. 생활했다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 밖에도 아마 사람마다 어떤 조그마한 자기 기억들이 있을 텐데요. 보니까 그렇게 유복한 집안에서 어마어마한 뭐 혜택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 아니더군요. 나중에 대학 총장까지 했다는지는 모르지만 또 젊어 고생이 아주 많았고 말이죠. 생애적인 사실에서 들춰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대학을 졸업 맡을 때도 사실 뭐 후원자도 거의 없고 예. 그래서 아마 절반은 굶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예. 이게 정말 어려웠군요. 예. 그러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 맡고 이제 직장이 없으니까 뭐 철학원사에 무슨 직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7년 동안 한 세 집을 돌아다니면서 가정교사를 했다고 가정교사.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가정교사 하면서 아마 굉장히 저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자기도 대학에서 좀 강의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정을 또 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사가 됐는데 그 당시 독일 강사라는 게 사강사라고 그래서 프리바트 도첸트라고 그래가지고 요새 학원 선생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수강생 수에 따라서 강사를 받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칸트가 그 수강생을 일단 많이 늘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뭐 밥이라도 먹으려면. 네. 근데 본래는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는 논리학 형이상학만을 철학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좁은 의미로. 근데 그거는 이제 수강생이 대여생만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뜻밖에도 칸트가 지금 세계 학문사에서 큰 업적을 다른 분야에서 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학이라는 과목을 대학에 처음 강의한 사람이에요. 인류학이 안트로폴로기라고 하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또 자연지리학. 예. 그때는 직역하면 자연지리학이지만 요새로 보면 인문지리학에 가까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지리학 강의도 처음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 여름학기 겨울학기 나눠서 하나씩 그걸 줄기차. 그래서 그거는 전교생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도 재미있게 강의. 그래서 그래다가 40살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 저 봉급받는 직장을 하나 갖게 되는데 대학 교수가 아니고 예. 그 도시의 도서관의 부사서 사서로 들었군요. 예. 네. 이제 하도 주변 사람이 안타까워서 그 자리를 이렇게 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46살에 돼서 비로소 그 교수가 됐는데 그 전에 제가 그 사람 전기를 읽으면서 야 이거는 아주 특이하다고 생각난 것이 이 사람이 40살에 그 비로소 이제 봉급을 받았는데 그 연봉 62탈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연봉 62탈러면은 세 끼를 먹을까 말까 한 정도의 그 봉급입니다. 그때 화폐 단위로 지금 말씀하신 게 탈러죠. 네, 탈러. 예. 62탈러인데.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그 봉급을 받아서 맨 먼저 한 것이 자기 집에 그 도우미를 한 사람 쓰는 겁니다. 이 사람이 봉급 받자마자 한 게 도우미를 하나 구운 거였단 말이에요. 예. 그 왜 그랬겠어요? 연구할 시간을 준 것 같기에. 이제 정말 내 공부에 좀 전념을 해보겠다. 예. 전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그 남자 도우미인데 죽을 때까지 40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칸트가 최초의 프로 철학자입니다. 칸트가 처음으로 그 철학을 생계수단으로 삼으면서 철학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최초의 프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그 맞는 표현인데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예. 시작이 46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평균 연령이 아마 46이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저 평균만큼 살았으면 그냥 전혀 꽃을 못 피울 뻔 알았죠.
놀라운 존재다 싶은 게 말이죠. 46살이라면요. 예. 사실은 학자로서는 이제 뿌린 씨앗을 서서히 거둬야 될 그런 예. 때 아닙니까? 예. 근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돼서 여든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시대를 점한 그런 거대한 인물이 됐다는 게 참 놀랍고요. 우리 당대에 도대체 칸트에 대한 생각을 왜 해야 되느냐, 왜를 그분을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무슨 텔레비전 같은 데서 대학생이 나와서 뭐 키 작은 남자는 인생의 패배자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전혀 부끄러움을 모른다든지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조차를 모른다든지 이런 사회 분위기가 다 인간이 이성적 사유의 존재라는 것들을 너무나 도외시한 최근 몇십 년 동안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칸트 연구자로서 이렇게 일반에 떠도는 그 이성에 대한 그런 무관심이라고 그럴까? 내지는 폄하라고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느끼신 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먼저 지금도 우리 헌법에도 자유 중에 첫 번째 자유가 신체의 자유입니다. 예. 칸트도 전혀 무시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인간의 중심이라고 놓게 되면 그러면 이성이 뭐냐면은 그 신체적인 욕구 또는 갈망이 있는데 그것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제공하는 자가 이성이에요. 그걸 우리가 도구적 이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성은 도구가 되는 거죠. 이제 또 한 측면에 그 이성 중심주의자들은 신체가 어떤 욕망이나 갈망이 있으면 그것이 방향을 제대로 잘 못 잡았을 때 이성이 그걸 통제해주고 억제하고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이제 그걸 우리가 그런 이성을 법칙 수립적 이성, 다시 어떤 그 법칙을 지정해서 그를 따르도록 해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칸트가 말하는 이성은 바로 그 법칙 수립적 이성이에요. 그 재미있는 예를 들면 이제 칸트가 플라톤을 그 일종의 이제 희화해서 그 비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제 플라톤은 그 신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체를 떠날수록 완전성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하위에 예. 몸이라는 예. 건 정신의 하위 단위로.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신체를 배제한 어떤 순수 이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지식, 그걸 이제 삼든 지식을 이데아 아니 뭐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거를 칸트가 빗대서 이 경켜게 하늘을 나는 비둘기는 공기가 없으면 자기는 자기 마음껏 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공기가 없으면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신체에 속박이 있으니까 내가 신체에 속박만 없으면 자기가 뭐든지 자유롭게 할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죠. 네. 신체가 없으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칸트는 기본적으로 신체라고 하는 걸 놓고서 사고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 예. 역시 선생님께 또 좀 조금 간략하지만 선명하게 알고 싶은 게 철학 사상의 계보적 흐름입니다. 칸트라는 예. 사람이 도대체 어떤 영향 속에 칸트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흘러갔는가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면 이게 혼란스러워집니다. 예. 큰 맥락에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칸트를 추종하거나 비판하면서 철학을 할 수는 있어도 칸트를 모르고서는 철학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자부지간에 뭐 그리스 로마 문화에는 기독교도 아직 없고요. 그리스 문화에. 근대적 그런 과학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서는 완전한 서양이라고 볼 수가 없죠. 또 기독교만 갖고도 안 되고 이 세 요소인데 그 위대한 우리가 철학사에 나오는 위대한 사상가 중에서 그 셋을 다 수렴해서 자기 이제 그 시야에 넣은 사람들이 이제 근대 철학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대에 와서 다 일어난 일이니까. 이제 그 근대 철학 중에서 정점에 있는 사람이 칸트이기 때문에 네. 결국 그냥 모든 철학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칸트에 가까운 시기의 사람들 중에서 칸트에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들은 물론 이제 칸트가 초기에는 물리학을 공부했거든요. 네. 그래서 뉴턴을 상당히 그 친근해서 뉴턴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뉴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칸트가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그 61세에 집을 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소박하게 그 실내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그 집에 그림이 딱 하나 있었답니다. 그림이 딱 그 수수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게 루소 초상화입니다. 네. 루소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네, 루소를 많이 그 그는 그러니까 어떤 시민 정신의 예, 한 그렇죠. 방향성으로서 예, 생각한 예. 거겠군요. 휴음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주, 이제 라이프니츠 영향을 많이. 그다음에 휴음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칸트 이후에 칸트 후계자들 그룹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독일 이상주의로 이어지고 그 독일 이상주의가 또 세계 철학사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칸트가 이제 그 중앙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뭐 그 휴음과의 관계는 있습니다. 휴음이 뭐 칸트가 이제 그 프롤레고메나라고 하는 또 작은 책자에서 자기가 휴음을 읽으면서 자기가 그 교조주의, 독단주의의 어떤 선점에서 깨어났다. 이런 뭐 표현을 해서 휴음을 사람들이 많이 연관짓기도 하는데 독일 대학 철학에 있었던 그 전통적인 이성주의적 형이상학 이제 그것을 떠날 때 그 자극을 준 철학자가 슘입니다. 그래서 슘을 이제 아니 근데 이성주의적 형이상학을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형이상학의 가장 큰 쟁점은 신이 존재하느냐 않느냐. 예. 영혼이 불멸하냐 불멸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증명될 수 없는 그렇죠. 어떤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오랜 동안 사람들의 관심사는 내가 사후에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 철학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소크라테스부터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은 계속 지금 주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의 증명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영혼은 단순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면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건 쪼개지지 않으니까 복합적인 것은 쪼개지지만 단순한 것은 부분이 없거든요. 네. 이게 부분이 없으면 쪼개지지 않잖아요. 이게 쪼개지지 않으면 소멸하는 게 아니죠.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영혼이 단순하다는 것은 어떤 방식이든지 말로서 증명하면 돼요. 그걸 보여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걸 이야기를 계속했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이 존재하는 것도 신이 있다, 신이 없다. 신이 있다는 사람은 도대체 신의 어떤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고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영혼이 불멸하다면 뭘 이야기하는가를 보려면 그 있다 없다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존재론이라는 부분인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도대체 있음, 없음이라는 네. 게 무슨 뜻이냐. 그것을 현대인들이 쓰는 것이 칸트의 규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지금 있다는 말을 어떻게 쓰냐고 그걸 정리해보면 아 칸트가 규정한 대로 쓰고 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칸트의 말을 하고 있는 거군요. 아 그러면요. 이제 왜냐하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 시간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신이 있냐 그러면은 신은 공간 시간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 성격상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칸트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있다는 말을 안 쓴다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장 이거 나중에 교회 입장에서는 발칵 뒤집어지는 예, 신학 진영에서는 상당히 문제 삼을 법한 얘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칸트는 이른바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에 대한 파악이 지식이에요. 그런데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시간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결국 칸트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연과학적 지식만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적 범주하고 그 나머지를 구분해낸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지식의 영역은 여기까지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이제 그 답변 과정을 쓴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즉 인간인 저 이성적인 동물로서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걸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지금 써나가는 건데 예. 그 답이 뭐냐면 아 나는 이성적인 동물로서 나는 자연세계에 나타나는 것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세계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도 안다고 말하면 월권이다. 다시 말해서 신의 세계라든지 신지, 뭐 영혼, 그런 이런 거, 거에 대해서는 뭐 영혼이라든지.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칸트가 이 도덕의 세계에 들어가면 반대 입장을 취하거든요. 그건 또 하나의 게 사실이 아닌 또 하나의 세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도덕의 세계, 윤리의 세계라고 윤리의 그러는데 세계. 그 예. 윤리 세계를 또 인간이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세계가 아닌 또 하나의 세계를 또 갖고 있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 도덕 세계에서는 사람이 사실에 따라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념에 따라서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칸트는 이제 지식의 세계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진리죠. 그러나 어떤 실천적 행위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선은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윤리적인 이론에 해박한 사람이 선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윤리적인 이론에 대해서 일자도 모르는 사람이 선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아니에요. 네. 근데 칸트는 지식만을 인간 삶에서 유의미한 거라고 보지 않아요. 또 다른 측면이 또 있어요. 만약에 착하게 살면 복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언제든지 쾌락이 수반하고 그러면 다 착하게 살걸요? 네. 근데 착하게 살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기서 칸트가 이제 아까 제가 합리주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이 합리성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한 사람인데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느냐. 결국 그러니까 착하게 산 만큼 복도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그 신체를 가지고 있는 그 기간으로 삶이 끝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착한 사람은 언젠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또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희망의 세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칸트는 신이 존재한다, 영원히 불멸한다는 것은 인간의 현재 지혜 수준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현재 인간의 지식은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합리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신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영혼도 마땅히 불멸해야 해요. 자, 이걸 칸트가 요청이라고 말합니다. 요청.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니지만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그건 결국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병폐는 그 지식만을 너무 위주로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걸 지식으로 환원해서 또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닌 것도 지식인 걸로 자꾸 환원해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네. 지식이라고 해야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칸트는 지식의 영역은 여기까지고 그 영역이 인간의 생활에서 갖는 의미는 여기까지고 그거 말고 윤리 세계가 또 하나 있고 또 희망의 세계도 또 있다. 근데 희망의 세계나 윤리 세계나 지식의 세계가 똑같이 인간에게 다 의미가 있는 일이다. 예. 그래서 아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결국 인간은 그런 지식의 세계도 가지고 있고 윤리의 세계도 가지고 있고 희망의 세계도 가지고 있고. 오늘 지금 말씀으로 좀 이 시간을 시청하신 분들은 상당히 보람이 있을 겁니다. 칸트의 유명한 3대 비판 저작물이 제목만 알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책으로 접하고자 한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려도 잘 애매모호한데. 근데 궁금한데요. 그냥 순수 이성 이러면 될 텐데 왜 비판자를 다 세 권 다 붙였죠? 그게 이제 신적 이성을 가치의 본부로 삼았던 데 대해서 인간의 이성을 대치를 시키니까 초기 계몽주의자들은 그 인간의 이성이 신의 이성에서 말만 바꿨지 신의 이성이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인간이. 예, 그럼 예. 그대로가 대입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칸트가 보면 터무니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그걸 먼저 정확히 분간해보자. 결국 이성의 자기 비판이에요. 이성의 자기 비판. 아니, 그 이전까지의 그런 유사한 논점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네. 이성이 스스로를 비판하는 내가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 내 활동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이거를 분간해 보자는 것이죠. 하긴 칸트적인 것이다라는 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 가령 인간이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우리가 그런 규정 같은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칸트적인 것 사유는 그런 걸 규정해 나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무엇은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은 장식적인 것이고 이런 예. 걸 다 구분하되 장식이 차지하는 또 의미가 있고 그 다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경우 왜냐하면 골조는 중요한 것이라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서 자기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골조 아닌 걸 골조라고 막 우긴단 말이에요.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까 요새는 지식으로 모든 걸 다 풀이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식 아닌 걸 갖다가 지식이라고 막 우긴단 말이죠. 예. 그럼 왜 그러냐면 지식이라고 해야지 가치를 인정받을까 싶어서 예. 그런다니까요.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칸트라는 사람은 인형 속에서도 또 기회가 있다면 젊은 날에 아주 한동안 머리를 싸맨 독서로서도 있는데 많이 또 인용되는 게요. 실천지성 비판의 끝대목이더군요. 그 대목을 자세히 읽으면요. 그에 대해서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숙고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새롭고 점점 더 경탄과 외경으로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 것이 있다. 그것은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이다. 이 칸트가 말한 내 안의 도덕 법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칸트 묘비명입니다, 그게. 네. 칸트 묘비에도 그거를 사람이 써넣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으로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자연 법칙이 통용된 세계가 하나 있고, 네. 그게 이제 지식의 세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그 도덕 법칙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하고 싶어는 건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기 싫어하는 것은 하라고 그러는 것이 도덕 명령입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실천이라고 하는 것인 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론이죠. 있는 대로를 이제 서술을 하되 이제 좋은 이론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체계적으로 서술을 하면 이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없게 만들거나 없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것을 실천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도하라는 것은 지금 애가 효도를 안 하니까 하라고 그러는 거죠. 다 부모한테 효도하는데 효도하라고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라는 도덕적인 명령은 없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예. 아, 다 아니고 하고 뭐라고 있으니까. 하지 않아도 그럼 다 되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예. 그래요. 하긴 내 자식을 아, 사랑하라. 그러면 이런 건못 들어봤네요. 그러면은 또 자식 복을 사랑 받으리라. 상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없네요. 효자 효부상은 있지만 자식 사랑한다고 상 주는 일 없잖아요, 그거는. 예. 그건 왜 그러냐? 하니까요, 그거.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기 싫은 건 하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과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하고 싶다는 것이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이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마음과 어긋나는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하나의 규칙이에요, 이거는. 그 규칙은 어디냐면 양심에만 있습니다. 네. 내 안에 양심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칸트는 그렇게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칸트 선생님. 저는 일반 교양인이 만약 일생에 단한 권의 책만을 읽어야 한다면 바로 선생님의 책 실천 이성 비판을 권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인간의 존엄성,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백 교수는 사람다움에 방점을 찍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전 사람으로서의 위신,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깨우치는 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한낱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일은 이성적 존재자로서의 인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일입니다. 백 교수, 인간이 도덕적이라는 사실은 실천을 통해서만이 드러나며 그 속에서 품격은 세워지는 겁니다. 도덕은 의무 실행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의무로부터 나오는 행위는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윤리적 가치, 즉 선은 행위의 동기에 이미 있다는 당신의 추상 같은 윤리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예, 정언 명령을 말하는군요.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즉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말년에 당신이 정치적으로 취했던 한 행동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아, 혹시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의 칙령과 관련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때 당국은 제 철학적 종교론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성서를 왜곡하고 비방하고 있다며 이런 입장을 계속하면 처벌한다는 것이죠. 전 그때 침묵했습니다. 네, 그때 선생님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진실이어야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싸움의 회피였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 이미 70이 된 쇠약해진 노인이었고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정치적 싸움보다는 새로운 학술체계 윤리형이상학을 세우는 데 쓰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학자는 끊임없이 시대의 녹을 먹으며 살아가지만 시대와의 불안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혹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법칙에 끊임없는 경외심을 갖는 이는 성인군자라고 봐도 될런지요? 그렇게 정리가 되나요? 내가 마지막에 남긴 좋다라는 말은 혹시 아십니까? 내 삶의 최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전 그럼 성인군자였나요? 예, 대화 내용 들으면서 칸트의 신념 때문에 받았던 종교적 핍박 같은 것도 느껴지고 또 몇 가지 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칸트의 도덕 철학이 어쩌면 우리 동양권 공자의 윤리사상 뭐 이런 거와 맥이 닿는 그런 면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중국 여행 갔을 때 이렇게 거기 계신 분들 그 제중동포들하고 잠시 어울리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군자라고 군자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군자라는 그게 칸트 철학의 어떤 도덕적 태도하고 이렇게 연관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중국 사람들도 그 초기에 서양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칸트를 발견하고 이게 그 공자가 근대 독일에 가서 다시 태어났다. 아, 이렇게까지 예. 그 평을 한 적도 있어요. 예, 예. 이제 그 왜 그랬을까 하면 결국은 예, 뭐 공자가 왕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재상이었습니까? 안 그러지만 공자를 성인으로 추앙하는 것은 그 인격의 탁월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칸트도 인간의 여러 측면이 있지만 결국 인간이 궁극적으로 그 다른 사물들에 비해서 탁월한 것은 인격 적인 존재자로 상승이 됐을 때를 이제 상정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격주의에서 이제 그 아마 자기들과 그 유사성을 보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문제에 대해서 항구적인 평화에 대해서도 깊은 사유를 한 사람인데 그면 뭐가 좀 덜 알려진 게 아닌가. 뭐 칸트 철학 전공자들이야 뭐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일반에게 알려진 칸트의 모습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좀 몰 역사적이거나 또는 반시대적인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의 저작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한 철학적 구상 이 책을 토대로 해서
네. 칸트가 어떤 식의 이야기를 개진해 나갔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럽이 지금 뭐 스물 몇 개 나라가 지금 이렇게 그 연합 체제를 이루잖아요. 예. 근데 그게 분리된 것이 한 200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칸트는 그 시기라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제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칸트가 뭐 그 인간이라는 것이 단위가 개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국제 관계도 단위가 국가예요, 국가. 그러니까 사람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어른이든 한 개인으로서 똑같이 존엄하듯이 국가도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다 국가가 다 자율적인 그 체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느 시기에 평화가 도래했다고 그럴 때 그 평화라는 것이 강국의 주도하에 소국들을 통제함으로써 일어난 평화들이. 그러니까 힘에 의한 평화죠. 예, 예, 예. 팍스 로마나 뭐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이제 어떤 중심 국가가 있고 그 중심 국가가 주변 국가를 뭐 통제 내지는 포섭함으로 해서 전쟁 상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를 예. 평화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시적인 평화 상태가 아니라 칸트는 영원한 평화 상태를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된다. 그런 기획을 내는 거예요. 예. 그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 각 국가마다 그 자율적인 그 능력을 다 인정을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아, 뭐 그런 것을 이제 원칙을 세워서 아, 칸트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제연맹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 국제연맹은 그 칸트의 그 세계 평화론을 토대로 해서 항목들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견제할 그 장치가 없어서 전쟁이 막상 났을 때 견제할 장치가 없어서 이제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그 2차 대전을 못 막질 못했잖아요. 예. 국제연맹 체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려서 지금 국제연합은 그 체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칸트는 아마 자기 구상과 안 맞다고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인가니 국제연합은 대등한 국가끼리의 연합이 아닙니다. 소위 말 안전보장 상임 이사국 국가들의 막강한 권한하에 예, 주도하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거기에는 주도국과 주변국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칸트가 볼 때는 현재 국제연합 체제는 영원한 평화를 위한 구상에는 못 미칩니다. 예. 아.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한 철학적 구상 중. 국제법의 이념은 상호 독립적인 이웃에 있는 많은 국가들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설령 이러한 상태가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전쟁 상태라 하더라도 이 상태만으로도 이성의 이념에서 볼 때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여 하나의 보편 왕국으로 나아가는 강국에 의해 여러 나라들이 합방되는 것보다는 좋다. 통치의 범위가 확대되면 될수록 위력은 약화되고 법의 정신이 사라짐과 함께 선의 싹도 절멸되어 마침내 영혼 없는 전제가 출현하기 때문이다. 칸트의 어떤 평화 구상은 상당히 이상주의적 측면이 있다. 세계 공화국 볼 수가 네, 세계 공화국 사상입니다. 예. 아, 몇 가지 이제 그 칸트 철학과 연관시켜서 좀 전문적인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계몽 철학이 왕성하던 시기에 칸트가 어떤 한 이제 매듭을 짓고 열고 했다고 그러는데 계몽주의 철학과 더불어서 같이 개화된 것이 일종의 공리주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예, 예, 다수에게 이익이 되면 옳은 예, 것이다라는 예, 예. 그런 관념인데 칸트는 거기서 좀 다른 입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예.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 예, 사람들 유용함, 쾌락을 네. 증진시켜 주는 것, 네. 이것을 갖다가 유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틸리티라고 그러는데 그 유용한 것이 바로 구타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그렇죠. 뭐 우리한테 즐거움을 갖다 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예.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것은 악한 것이고,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제 도덕적인 의미의 선까지도 포함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도덕적 의미의 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가끔 이러잖아요. 그것이 너한테 이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권장을 받는 일은 못 된다.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럴 때는 도덕적인 선과 다른 의미의 좋음을 우리가 구별하거든요. 구별하죠. 근데 종류는 그 구별이 없습니다. 칸트는 그 그걸 틈새를 구별해야 된다는 문제 거죠. 삼은 그러니까 이제 거군요. 예.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사람들 이익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성적 욕구는 그것이 충족시켜질 망정, 그것이 도덕 법칙에 건너면 그거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칸트는 구별하자는 거예요. 예. 그럼 이시 네, 예. 그 문제는 이제 그 도덕 법칙이 어디서 나오냐가 문제지 않겠어요? 네. 아까 이제 공리주의자들은 그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선호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도덕적인 근데 좋음의 공리성이 도덕이 될수 기준이로 있다. 이렇게 된단 예.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세상이 도덕적으로 나쁜 때가 없어요. 왜냐면 대다수가 좋아하는 건 언제든 있어요. 그게 항상 도덕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 논리는 항상 도덕이 되는 항상 거네요. 도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론이 돼버리는 거죠. 나중에 도덕이 되면. 그러니까 예. 이해관계를 조정할 때, 야,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걸 네가 양보라든지 뭐 이렇게는 설득 이론으로 될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꼭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떤 거는 세상 사람이 하나도 원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일 수 있어요. 네. 전원이 원하는 것이 비도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악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칸트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순서, 울림이 있는 인문학 코너로 접어들겠습니다. 오늘 칸트 연구자 서울대학교 철학과 백종현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백 선생님, 칸트 저작물, 번역서, 뭐, 개인 저작물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느 책을 오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내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예, 지금 낭독해 주신 게 사실 짤막한 두 대목이거든요. 근데 아포리즘이라고 그러죠. 경구처럼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그 의미를 구현해서 이두 가지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선 뭐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규칙이지만 그 규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될수 있는 그런 규칙을 세워서 행동하라. 그런 규칙에 부합하는 명령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항상 목적으로 대해야 되고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대하는 경우는 참 허다하게 많이 보지요. 뭐 사실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뭐 집안에서 요새 가정 교육이 없다 그런데 그럼 가정 교육할 때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이웃에게 친절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죠 어머니가. 근데 애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물었다고 치죠. 엄마 왜 이웃에 친절해? 구차스럽게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니 그래야지 네가 저 주변에서 칭찬도 받고 또 네가 어려우면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뻐해서 너한테 도움도 주고 그럴 거 아니니? 만약 이렇게 설명하면 그건 처세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처세술을. 그럴 경우에는 자기한테 도움을 줄것 같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내버려 둬도 된다는 이런 뜻이 되는 자기한테 거죠. 별 이롭지 않은 사람은 친할 필요 없다. 그 이런 의미로 그러죠. 될 수도 있는 거. 칸트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이니까 그냥 그 자체로서 항상 누구한테나 똑같이 대하라는 뜻 이런 명령이죠. 제가 그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몸 파는 게왜 나쁩니까? 자, 저는 제가 가진 게 지식밖에 없어서 지식 팔로서 먹고 삽니다. 네. 손재주 있는 사람은 자기 손재주 팔아서 먹고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몸뚱이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손재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리고 자기 몸팔 먹고 삽니다. 그게 왜 나쁩니까? 자,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왜 나빠요, 그게? 그럼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것이 결국 뭐냐면은 칸트 이
도덕률에 따르면은 우리가 직업 활동을 하더라도 아까 군자 말씀인데 군자 불기라는 말 있잖아요.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예. 도구가 아니다. 담을 그러니까,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내 영혼을 불어넣고 그러니까 단지 내가 돈벌이 수단으로 내 몸을 쓰면 나한테 도덕적으로 못할 짓을 한다는 거죠. 예. 한테 300년 전 인물이고요. 300년 전의 도덕률 같은데 지금도 사실은 그 계율이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온당치 못하다 하는 하나 예인데 온당치 못하다 하는 표현으로 느껴지는 게 인간관계를 인맥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맥 쌓기라는 게 전형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어떤 이로움을 추구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렇게 세월이 지나 보니 그런 방식의 인간관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순수한 의미의 친하고 친해서 가깝고 친할 수 없어서 가깝지 않은 그런 관계들 속에서 함께 삶이 엮어져 나가지 절대로 그 인위적인 그런 인간을 그야말로 수단화하는 그런 방식 이게 그야말로 칸트가 역설했던 바로 그런 거 인간을 수단화하지 말고 인간 자체가 목적이 되게끔 하라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오는군요. 자율의 주체적인 삶보다 타율의 편안함에 묶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 인간이 갈수록 왜소해지고 작아진 듯한 느낌의 세상입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칸트에게 설득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백종현 교수와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칸트 철학에 그래도 한 발짝 이렇게 다가선 느낌이 듭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왜 존엄한지에 대해서 칸트가 내린 목소리들이 있는데 조금 가까이 다가왔고요. 그의 책을 과연 어떻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용기가 나는 듯도 합니다. 칸트가 참 존경한 인물, 루소, 아까 대화 속에서도 나왔는데요. 칸트와 루소의 공통점으로 좀 사소한 신변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산책을 꼽더군요. 오후 4시에 산책, 네. 그 시간대도 그렇죠. 한낮에 애매한 시점입니다. 저녁은 아직 아니고 이제 막 이 하루가 시작된 그 시간은 많이 지나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산책 속에서 뭔가 생각에 잠기고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 칸트의 산책이 바로 그와 같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삶에도 실제 오후 4시에 산책이 가능하지 않을지라도 그 4시 산책 같은 시간들이 종종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칸트의 저작에 도전해보는 겨울맞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